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많은 분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작품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작품들 다시 한번 다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내주신 동재님의 작품은 바로 카미야 사토시 작가의 이노시시가미입니다. 여름에 멧돼지들이 자주 출몰하는 것 같아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멧돼지의 거친 갈기와 튼튼한 몸, 꼬리, 그리고 근육질 다리들까지 아주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네, 정말 멋져요. 스프레이님의 킹기도라입니다. 여름에 시작을 알리는 블록버스터 영화 고질라 대 킹콩을 보고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같은 구릿빛의 킹기도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한지의 질김을 활용해 용의 피부와 날개 입막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정말 멋있는 작품이네요. 한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여름 하면 역시 공포, 호러, 스릴러 등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공포물이 인기가 많죠. 오리가미 모델인 사신입니다. 서늘한 낯과 훌렁거리는 옷자락, 컴컴한 뒷배경까지 사신의 무서움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지를 따로 염색해서 멋진 그라데이션을 주었네요. 인상적입니다. 여름만 되면 우리의 고막을 손상시키는 매미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미 유충은 두꺼운 색한지로 제작하였고 밑에는 푸릇푸릇한 잔디를 표현하였으며 나무는 돌돌 말아서 뭉쳐서 표현을 했습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비율 맞추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뒤에 파란색 배경 빼고는 모두 오리지널 한지를 이용한 작품입니다. 한여름을 잘 나타내는 쨍쨍한 푸른 하늘과 파릇파릇 힘있는 잔디, 그리고 여름을 알리는 매미의 유충까지 여름을 잘 나타내고 있는 한 풍경을 한지를 활용해 표현해 주셨습니다. 정말 멋진 여름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강릉에 있는 안목해변의 장면을 한지와 기타 부재료를 사용해 입체감 있게 표현해 준 작품입니다. 여름과 바다는 완벽한 조합이죠.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계속되는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 바다로 여행을 못 가는 아쉬움에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감자님 본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현한 여름의 안목해변의 한 장면입니다. 안목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유명한 관광지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고 합니다. 안목의 유명한 소나무, 안목해변의 포토존, 가족들과 함께 놀았던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때때로 즐겼던 해변의 모래 일광욕 등등 여름 해수욕장의 활기차고 행복한 장면을 잘 표현해준 작품입니다. 한지의 색감과 질감, 그리고 기타 부재료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여름 해수욕장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본인의 바램과 가족들과의 행복한 추억이 깃들어 있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게 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름의 밤을 드래곤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밤과 드래곤의 조합이 굉장히 신선하네요. 후끈한 여름밤, 드래곤과 같이 하늘을 날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의 포즈가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여름에 많이 잡히는 사마귀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사마귀를 키웠었는데요. 되게 잘 키워서 알까지 낳았지만 결국 부화는 실패했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커다란 녹색의 사마귀가 압도적으로 보이네요. 특히 사마귀의 주 무기인 앞다리의 가시들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름이 될수록 백로라는 새가 하기천에 많이 와서 직접 창작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하기천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멋진 새가 많이 찾아온다니 나중에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오리가미 모델을 직접 창작했다는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로의 긴 목과 얇은 다리, 우아한 몸체와 날카로운 발톱 등이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계속해서 연구해서 더 멋진 오리가미 모델로 변신하길 바랍니다. 여름 장마철에 개굴개굴 울어대는 청개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개구리 특유의 큰 눈과 손가락 등이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초록색의 개구리라 그런지 여름의 하천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지에 풀을 먹여 뒷다리와 앞다리의 관절 부분을 잘 고정해 주셨네요. 아주 멋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크리스 오리가미 한지 컨테스트 여름 테마의 대표 작품은 바로 알감자님의 안목 해변입니다. 모든 분들이 여름과 관련해 재미난 추억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멋진 작품들을 선보여 주셨는데요. 그중 알감자님의 추억과 여름바다에 대한 애정이 담긴 그리고 한지를 다양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이벤트의 대표 작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참여해주셨던 분들의 개인 사이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김오링님의 정보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크리스 오리가미 한지 컨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